오늘은 보들보들 촉촉한 맛있는 소불고기 만들어 볼게요. 먼저 중간 크기 양파 하나를 숭덩숭덩 잘라 준비하세요. 이건 이따가 믹서기에 갈 거라 따로 담아줍니다. 나머지 양파 작은 거 한 개는 채 썰어 줄게요. 너무 가늘지 않도록 적당히 두께감 있게 썰어 줍니다. 대파 한 대도 먹기 좋게 잘라 준비해 주세요. 팽이버섯 한 봉지도 먹기 좋게 반 잘라 줄게요. 이렇게 들어갈 모든 야채 손질 완성입니다. 숭덩숭덩 자른 양파 하나는 믹서기에 갈아 줄게요. 진짜 배즙을 넣으면 가장 좋지만 비싸기도 해서 오늘은 갈아 만든 배즙을 조금 넣어줬어요. 사용 전 위아래로 흔들어 잘 섞어주세요. 계량컵에 100ml를 부어줍니다. 믹서기에 넣고 양파와 함께 곱게 갈아주세요. 곱게 잘 갈렸죠? 믹싱볼에 다 부어줍니다. 고기 잡내를 잡아줄 미림 2큰술을 넣어줄게요. 미림 2큰술로 믹서기를 꼼꼼히 헹궈 넣어주세요. 진간장 6큰술을 정량해서 넣어줍니다. 고기 1근 600g에 진간장 6큰술이면 딱 좋더라고요. 다진 마늘 1큰술도 넣어줍니다. 설탕도 1큰술 넣어주시고요. 양파와 배즙, 미림에도 단맛이 있으므로 이 정도면 딱 좋더라고요. 참기름도 1큰술 넣어주세요. 후추 10번 정도 톡톡톡 갈아 넣어줍니다. 양념이 골고루 섞이게 잘 저어주세요. 소고기 600g을 준비했어요. 정육점에서 금방 잘라와서 싱싱하니까 굳이 키친타올에 피를 닦을 필요가 없어요. 만약 사서 좀 시간이 지났다면 핏물을 닦아 제거해 주시면 잡내 제거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. 붙어있는 고기들을 떼어내어 풀어줬어요. 이렇게 하면 고기들이 뭉쳐 돌아다니지 않아요. 준비한 양념 소스를 부어줍니다. 잘 버무려 주세요. 준비한 대파와 양파의 1/2 1/2만 볼에 담아주세요. 나머지 1/2 1/2은 고기 구울 때 따로 추가해 줄 거예요. 버섯은 미리 고기랑 버무려 놓으면 식감이 별로 안 좋아요. 버섯도 고기 구울 때 따로 넣어 줄 거예요. 박박 치대지 말고 살살 잘 섞어 주세요. 그릇에 옮겨 담아 냉장고에서 최소 30분 이상 숙성시켜 줄게요. 촉촉하고 보들보들하니 구우면 맛있겠죠? 뚜껑을 덮어 냉장고에 넣어 줄게요. 30분이 지나 꺼내 왔어요. 굽기 전에 고기를 위아래로 다시 한번 잘 섞어줍니다. 먹을 만큼만 예열한 웍에 담아주세요. 채썬 양파 적당량을 넣어주세요. 고기를 야채 볶듯이 볶는 게 아니라 전을 부치듯이 넓게 펼쳐주세요. 구울 때 자꾸 뒤적일 필요 없어요. 어느 정도 익은 게 보이면 저렇게 살살 풀어주며 붉은 부분을 익혀주세요. 거의 다 익었으면 대파 적당량과 팽이버섯 적당량을 넣어주세요. 이제 야채와 고기가 어우러지게 잘 볶아줍니다. 소고기는 너무 익히면 질겨지거든요. 고기에 붉은 기운이 다 사라지면 참기름 1/2 1큰술과 후추 조금만 톡톡톡 뿌려줍니다. 한 번만 재빠르게 휘리릭 섞은 다음 불을 꺼주세요. 먹기 좋게 접시에 담고 통깨 조금만 솔솔 뿌려주세요. 드디어 맛있는 소불고기가 완성되었어요. 제가 한 입 먹어볼게요. 고기가 정말 부드럽고 간도 딱 맞아요. 정말 맛있어요. 국물도 이렇게 밥에 넣고 비벼 먹으면 끝내줘요. 저희 집에선 계란물에 고기를 찍어 먹어요. 한번 보여드릴게요. 계란 한 개를 깨뜨린 후 참기름을 조금만 넣어주세요. 젓가락으로 충분히 잘 섞어줍니다. 고기를 한 젓가락 집어서 계란물에 푹 담궈주세요. 이렇게 한 입 먹으면 와우, 정말 맛있어요. 이렇게 꼭 한번 드셔보세요.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. 재료는 설명란에 올려놓겠으니 참고해주세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